제 기억에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많은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김경수 지사 복권 얘기 나올 때 결국 대통령실에서 그 민주당의 어떤 내분을 유도하는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그 약간 의혹이 나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내부 분란이 지금 생기는 측면이거든요. 설자 변호사,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맞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저딱 그게 맞춰 떨어지는 그래요. 느낌이에요. 어쩜 이렇게 한동훈 싫어하지? 오히려 정말 보수 괴멸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아닌가 이게 야권의 분열력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 구조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제가 워낙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그냥 단숨에 뭐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고화 시킨 게 아니라 전당대회 룰을 작년부터 천천히 바꿔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공천 불복 시뭐 10년간 또뭐 아예 못하게 하겠다, 출마 못하게 하겠다,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이번에 또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와서 당이 이렇게 뭐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받겠지만은 공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김경수 지사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뭐 변고가 생기지 않는 한은 사법적인 리스크로 어떤 변고가 생기지 않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 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김경수 지사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 내에서는 뭐 차기 어떤 후보군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당장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대항마가 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은 한동훈 대표로에 대한 저지를 목적으로 한건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더 쉬운 상대일 수도 있어요. 해볼 만한 상대일 수 있지. 중도 확장성이 더 높아요. 김경수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대권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물론 한동훈 지금 대표가 나중에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좋은 수는 아니에요. 신조부 대변인.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냥 그 김경수 전 지사만 콕 집어서 그렇게 복권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지 말고 조윤선, 원세훈 이런 사람을 같이 넣어서 법치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제기를 했다면 뭔가 좀 낫지 않았을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일관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이제 아니죠, 사실상.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법적인 그 절차를 밟으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반대 입장을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 견제용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 이게 왜 견제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가 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그 대통령 경선을 치른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 그런 아니잖아요. 음모설도 사실은 아니, 이게 어느 아침 천하람 의원이 음모설 아닙니까? 그 플랜 B라고 하면서 그 플랜 플랜비예요? B가 윤 대통령의 플랜 B는 친문 세력이다. 음모설이라고 예, 뭐 아니 그게 해야죠. 뭐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지금 그걸 굉장히 아, 염두에 두고 정계 하는 거 개편을 아니겠느냐라는 천하람 의원은 정계 개편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3석짜리 정당이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분이고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분입니다. 게다가 사면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복권 되니까 뭐 감사하게 생각한다. 잘 헤아리겠다. 이건 뭐냐면 사면했을 때나왜 그때 복권 안 시켜줬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가면서 이 선거판을 뒤흔들었지만 나는 계속 정치를 해나갈 거야. 그런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반성하지 않겠어.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을 과연 이번에 복권 대상자의 포함을 시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복원해 주는 것이 옳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대한민국 정치에서 친노 친문의 영향력은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순방하면서까지 본인 사람들을 챙겼지만 그분들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는 저는 결과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재긴 할수 있겠지만 이재명의 대항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현철살인의 댓글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재명이 환영한다고 하니까 진짜 환영하는 줄 알더라.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윤통이 좋은 의도로 복권시켜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김경수 무슨 존재감 있다고 이 난리들인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천하람 미국 연수에서 망상 소설만 연구했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 서 변호사님. 예.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법무장관 아니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김경수 복권 반대 의견을 했으면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 추진력을 보여주려면 좀 용산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걸 좀 관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아쉬움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고유권하니까 안 되고. 예, 예.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부터 여당은 갈등 끝. 아, 야당은 갈등 시작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환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여당은 이게 왜 끝이냐. 복권까지는 치열하게 논쟁을 했죠. 그런데 예.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어요. 복권 됐어요. 예. 이제 한동훈 대표도 말을 줄이겠다. 말 안 하겠다. 이러면 이게 앙금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적으로 이게 싸울 일이 없어요. 이제 이미 복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으로 가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복권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숟가락을 언제 내가 여러 경로로 요구했다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식이 이게 대인배 코스프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진심으로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김경수 지사는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잖아요. 네. 그 갈등 시작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끝난 거예요. 자, 댓글 중에 이게 있습니다. 한동훈이 괜히 그 대선 주자로 김경수 전에서 키워줬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당장 이재명의 위협은 안 되겠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면 김경수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과 차이는 분명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항의 글이 만 개예요. 네, 만 개. 항의 글이 만 개인데 무슨 여권 분열이 안 됩니까? 이제 시작이지. 여권 분열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왜 이랬을까요? 지금 대통령발 정계 개편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고 김경수 8월에 사면 복권해 준다는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3.1절이냐 8.15냐 8.15 가능성이 더 높다. 얘기가 작년부터 제가 취재할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한동훈으로는 도저히 못 믿겠다. 좀 새 판을 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먹히는 기획인 거냐. 그게 가능한 기획인 거냐. 이건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야권의 분열이 아니라 여권의 분열이다. 항의만 네. 만개다. 이게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